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종에 네.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소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가 요즘 너무 좋아서, 그죠? 모처럼. 오랜만에 모셨어요. 지난주에 저희 리서치 슈퍼위크 지난주까지 진행했던 거,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따로 떼서 저희가 안 했죠. 네, 그렇죠? 센터장님이 이제 IT 업종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네. 디스플레이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자세히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당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네. 미니 LED. LED 맞아요. 그거 미니 LED TV 이거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아마 내년 디스플레이 업종에선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뭔지 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림으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그러니까 올해에 미니 LED TV가 출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TCL과 샤오미 중국 업체들이 출시를 했는데 딱 볼 때는 사실 잘 모르겠죠, 저희 눈으로는. 그냥 그렇죠. 똑같은 TV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TV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LCD 패널과 OLED 패널 구조 차이가 나와 있어요. 딱 봤을 때도 OLED 패널의 두께가 더 얇고 왜냐면 들어가는 시트들이 더 적고 네. 그 다음에 이제 LCD 패널을 보시면 요 BLU라고 하는 거를 주목하시 그렇습니다. 이 백라이트 유닛에 미니 LED가 이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LCD 패널의 일부가 이제 미니 LED 패널인데 그럼 뭐가 기존과 달라지냐?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는 방금 그 백라이트 유닛에 LED라고 하는 이 칩이 65인치 기준으로는 한 100개 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제 사이즈가 더 작은 TV 같은 경우에는 뭐 50개, 그러니까 수십 개에 불과하고 많아도 이제 뭐 100개, 150개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 LED 탑재량이 미니 LED TV는 만 개에서 2만 개, 많게는 3만 개까지로 좀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LED에는 LED 칩 탑재량이 100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고 기존의 이제 LCD TV는 이 엣지릿이라는 하는 백라이트 구조 그리고 다이렉트릿 딱 봐도 LED 칩 개수가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끝에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들어가거나 하는데 끝에만 들어가거나 네. 근데 이 풀 어레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것보다 이제 미니 LED는 더 촘촘하게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미니 LED라고 하니까 네. 그 저기 그 인치 여기 그 디스플레이의 인치가 저기 그 자서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만한 그 정도 저기 그 패널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칩처럼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는 주먹만 했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엄지손톱만한 것들이 다 붙이는 예 엄지손톱이라고 하기도 너무 크네요, 그죠? 네. 왜냐면 저기 그 100배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사실 궁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동일한 LCD TV인 거잖아요. LCD TV인데 미니 LED 탑재량이 늘어나는 거다, 요건데 그럼 뭐가 이게 좋아지냐? 그러면 이제 기존의 LCD TV와 OLED TV에서 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첫 번째는 빛, 그러니까 휘도라고 하는 거죠. 밝기. 밝기가 이제 OLED TV가 훨씬 월등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했던 두께. 이 두 가지 차이가 가장 큰 차이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휘도의 문제를 미니 LED TV가 극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훨씬 촘촘하게 이 LED 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휘도가 훨씬 밝아지는 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그리고 세밀하게 그 칩들이 들어감으로 이 빛을 조정하는 기술, 이걸 이제 로컬 디밍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술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되면서 기존 LCD TV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전략의 TV가 바로 미니 LED TV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들 눈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선명해 보인다. 네, 밝고 훨씬. 특히 이제 TV에서 되게 마케팅 포인트가 밝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현혹이 돼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두께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두께는 변화가 없다고 보셔야죠. 하지만 두 가지, 그러니까 두께와 휘도 중에 한 가지 한계점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그렇게 칩이 많이 들어가면 원가 단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죠.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렇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들어가는 개수가 많아지면 되게 그렇죠. 그 코스트가 올라갈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LED 칩 자체의 규모가 거의 10분의 1, 9분의 1 정도로 작아진다고 앞에 네. 이제 써놨고 LED 가격 자체가 지금 LED가 완전히 공급 과잉 산업으로 접어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30% 이상 가격이 빠졌을 정도로 네. LED 공급과잉이 심각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원가에서 큰 부담이 없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미니 LED 패널의 원가는 현재 이제 LCD 프리미엄 TV 패널 원가 대비 한 15% 정도만 올라올 거고 여전히 OLED TV보다는 20% 이상 원가가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올해 제가 TCL도 미니 LED TV를 출시한 바가 네.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직접 이제 베스트바이에서 이제 가격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기본 이제 TCL의 QLED TV이고 QLED도 LCD TV입니다. LCD.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미니 LED를 탑재한 QLED TV예요. 미니 LED도 결국 그냥 LCD TV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요거가 진짜 실제 가격을 차이 보니까 그냥 원가 차이 정도 수준, 12% 정도의 수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LED가 휘도는 훨씬 개선시키지만 원가 때문에서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내년에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저기 그 이 원가하고 가격에선 이제 그렇게 본다는 치더라도 더 밝아지면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LED 칩 자체가 이제는 그런 기술을 한계는 이미 넘어갔고 오히려 로컬 디밍 기술을 통해서 빛을 제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력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에너지 1등급부터 나오니까 그럴 수 있죠. 에너지 1등급 저기 붙어 있으면은 저기 그 환급 받는 거 그거 끝났나?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바꾸시려고요. 붙어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샀다니까. 근데 저기 그 휘도가 좋은 게 저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진 않는데 네. 제가 최근에 저기 또 계속 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돌려보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호예요. 대호. 호랑이 나오는 거. 천민식하고 그런 거 볼 때 좋겠네요. 어이 TV 갖고 놓고 보니까 호랑이 튀어나올 것 같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고. 네. 그러면 가격 차이도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LED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걸 이때까지 조금 넣었던 건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인 거죠, 사실.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사실 대만의 업체들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만 패널 업체인 AUO, 뭐 이놀룩스 이런 업체들은. 이제 OLED 개발이 좀 늦어진 업체들이기 때문에 LCD에서 어떻게든 사활을 걸어야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LCD 가지고 최대한 업그레이드한 전략을 계속 펼치다가 네. 이 미니 LED라는 개념을 먼저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핫해진 거냐? 네. 당연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주류 업체인 누군가가 한다 할 때 그 기술이 핫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IT는. 근데 일단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애플이 이 미니 LED 관련 기술을 패널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갑자기 미니 LED 관련 기술 개발이 더욱 가속화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UO랑 이놀럭스 같은 대만 업체들한테 시작을 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애플도 아이패드 프로나 맥북에 지금 미니 LED 패널을 채택하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예상 서플라이 체인이 대만 업체들 위주로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화면의 선명도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우리 이제 그 OLED, 그렇죠. 예, OLED나 뭐 삼성에서 하고 있는 QLED 네.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OLED 자체가 LCD보다는 훨씬 좋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 LCD, 미니 LED, OLED. 근데 이제 어쨌든 소비자들은 항상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건 아예 다른 세그먼트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가격은 좀 더 낮으면서 제품과 가성비 좋은,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라고 그렇게 포지션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OLED가 여전히 약간. 굉장히 비싸니까 OLED TV는 이제 아직까지도 가격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300만 원 정도는 하니까요. 아, 2,300만 원밖에 안 해요? 제가 본 1,000만 원 넘어가는 옛날엔 뭘 본 거죠? 네, 처음 출시했을 때는 1,0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본 거 같은데? 그건 아마 엄청 큰 대형. 맞아요. 네, 맞아요. 완전 초프리미엄. 그런 TV는 네, 1,000만 원 넘어갈 수 있죠. 그 지금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예상 서플라이 체인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만 업체들이 네, 거의 맞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수혜보는 업체가 없는지. 그렇죠. 저희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중에는 어떤 수혜 네. 업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수요 업체로는 서울 반도체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정도의 업체들이 있는데 네. 이제 서울 반도체는 저희 이제 센터장님께서 자주 얘기를 해주셨고 담당하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업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 이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면 그 LED 칩, 미니 LED 칩을 대만의 에피스타라는 업체가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파이어 웨이퍼라고 하는 웨이퍼가 필요해요. 아. 그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일진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건 미니 LED를 그러면 그 패널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누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칩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서플라이 체인을 좀 보시면 네. 칩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 그걸 테스팅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LCD 패널이잖아요. 사실 네, 패널 네. 자체는 LCD가 들어가고 아, 미니 LED만 바뀌는 거니까요. 패널 자체는 기존에 하던 업체들 뭐 LG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고 샤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향으로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네. 중국 업체들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 LCD 패널 업체와는 동일한데 이 미니 LED 자체를 누가 하냐 이게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그 자세히는 되게 그 기억이 안 나지만 LCD 쪽 라인을 뭐 철수하고 네. 하는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좋아서 그렇죠. 보증 미루기로 했다고.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급 과잉의 LCD 패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한 연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코로나 수혜주로 TV, IT 제품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경험을 했고요. 네, 네. LCD 패널 가격이 7월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꺾이죠. 네,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오히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LCD 패널의 공급 그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사건이 최근에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LCD 패널을 철수를 원래를 빨리 사업을 철수하려고 했던 국내 양사들도 이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뒷 얘기를 못 들었군요, 우리가.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미니 LED TV 시장의 개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네,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에서 바뀌는 건 기존 LCD TV 대비 뒤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에 들어가는 그렇죠. LED 칩만 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관련한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는 그 관점에서 그렇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 예, 그 얘기 맞습니다. 하기 전에 그 지금 LCD 사업 뭐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LCD 사업 구조조정 약간 미루기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QD OLED 그리고 이제 그 대형 OLED 네. 관련한 투자는 네.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양사 모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니 LED가 새롭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라인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형 OLED TV와의 조금 더 경쟁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형 OLED라고 하면 현재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TV OLED, OLED TV 패널인데요. 내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출하량은 700만 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대비 내년에 50% 이상 성장은 하나 기존 전망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치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당연히 미니 LED가 나옴으로써 약간의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쟁 심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패널 가격을 하락을 해서 최대한 TV 가격을 낮춰서라도 수요를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P가 떨어지더라도 Q가 늘어나면 네. 그러면 저기 그 매출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OLED TV가 좋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딱 가격이 최대 비싸. 네, 가격이 비싸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요를 더 진작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넓히겠다. 이렇게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뭐 저기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수요 전망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대형 OLED 쪽은 조금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슬로우해지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삼성이 그럼 QD OLED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QD OLED 이제 라인의 장비 투자는 15년 말부터 진행을 했고요. 지금 장비 셋업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내년 1분기부터는 양산에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여전히 지금
수율을 안정화하는 기간을 여전히 거치고 있어서 예상보다는 늦어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내년 2분기 말에서 3분기 중은 돼야 QD OLED TV 패널을 양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은 그러면 일정도 약간 늦춰지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네, 맞습니다. 수요도 이제 좀 뺏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증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가성비 많이 따지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사실. 아, 그 정도는 주식해서 돈 벌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막 딜을 막 불어넣어드리고. 네. 그 올해 초에 이제 그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이었던 것은 역시 아이폰 12에 OLED가 이제 장착되는 거. 네. 이제 미니 패널이 되는 거죠. 소형 패널. 네. 아, 그쪽은 좀 어때요? 중소형 OLED로 그럼 바로 넘어가 네네. 볼게요. 네네. 일단 아이폰이 어제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이폰 12가 굉장히 잘 팔리고 네네. 있어서 애플이 내년에 그 출하량 전망치를 상향, 30%도 상향 조정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OLED는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코로나 영향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이제 받은 곳이 이제 스마트폰 쪽입니다. 사실 TV나 IT 제품은 오히려 좀 수혜가 있었는데 네.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스마트폰은 올해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아이폰 영향이 크겠죠. 아이폰 12에 그 네 가지 모델로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그 모든 모델에 처음으로 OLED 패널을 다 탑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OLED 스마트폰 시장을 견인을 했고 그럼 내년은 어떨 거냐. 내년 또한 저는 이제 30% 가까이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OLED 스마트폰 침투율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을 이제 나눈 건데요. 19년에 29% 정도 차지를 했다가 올해 한 30% 이상을 이제 넘어갔고 내년에는 거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5G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와 함께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5G 스마트폰이랑 OLED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5G 스마트폰으로 가면 첫 번째는 전력 이슈가 아직 있습니다. 전력을 기존 4G 스마트폰 대비 훨씬 빨리 닳아진다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5G 모듈 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RF 모듈 칩 이렇게 그러면서 스마트폰 자체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OLED 패널이 LCD 패널 대비 전력 소모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백라이트 유닛이 빠지게 되면서 OLED 두께. 패널이 LCD 패널 대비 두께가 얇아지죠.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지금 5G 스마트폰에는 OLED 패널 채택이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G 스마트폰을 내년에도 셋톱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출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중국 업체들이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프, 비보, 샤오미 모두 지금 적극적으로 출하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 그리고 애플 효과가 함께 반영이 되면서 내년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이 3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럼 이제 삼성은 왜 상대적으로 이제 낮냐? 출하량 이제 성장률 자체가 그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삼성은 원래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이 높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저가 높아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양 자체가 다른 업체들보다 네.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고 있어서 훨씬 이제 OLED 침출 자체가 60% 가까이 돼요. 이 삼성만.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높아서 성장률 자체는 더 떨어지지만 전체 양 자체는 다른 업체들보다 당연히 훨씬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이 OLED를 그 채용을 하게 되면 네. 이 가격이 올라잖아요. 중국 쪽이 그 폰은 역시 이제 싼 맛에서 썼는데 예,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반대로 OLED 캐파 자체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OLED를 만드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네네. 삼성이나 LG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도 적극적으로 캐파를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것보다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침투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OLED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하니 또 약간 걱정이 되네요. LG를 이야기했습니다. 걔네들이 저기 굴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그 또 완전히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LCD도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다행인 건 OLED는 확실히 기술이 훨씬 어려워요. LCD보다. 사실 저희는 옛날에 손담비 그 아몰레드 시절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네. OLED를 한 지.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실 저희가 더 빨리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쪽이 일단 당분간은 좀 낫다라고 OLED 쪽에서요. OLED 자체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 대형은 이제 새롭게 이제 LCD 쪽에서 생각하지 못한 미니 LCD 패널 가격 상승하고 있고 또 미니 LED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패널 쪽에서 저 OLED는 조금 어렵게 됐네요. 왜냐면 이제 이게 계속 많이 팔려 나가야지 그 이 뭡니까 저기 그 저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네. 규모 경제 이때 코스 다운 되는데 복병을 만나가지고 조금 어렵게 됐네. 네. 대신에 이제 3분기부터 LG 디스플레이 또 광저우 OLED 신규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 양이 패널 생산량이 훨씬 극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규모 경제를 낼 수 있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을 낮춰서라도 시장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그 애플이 인도에서 저기 그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저기 네, 그저, 아, 네네. 보니까는 대졸자들이 월급이 인도 사람들 30만 원이래요. 그리고 고졸자들 한 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평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엄청 또 내려와 있으니까 공장을 인도에다 지면 엄청 싸게 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인도에도 많이 계속 짓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대체적인 기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기업으로 얘기를 네,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일단 디스플레이 하면 먼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가장 큰 업체니까. 그렇죠. 네. 네. LG 디스플레이 제가 이제 보고서를 어제 나왔는데요. 아, 우려가 네. 기대로 바뀌는 순간.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가 발굴이 됐고요. 네. 일단 4분기 실적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분기 대비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기대치가 2천억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사실 지금 되게 부진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랑 IT 쪽이 너무나 잘 팔리고 있고 특히 이제 노트북, 태블릿 다 재택근무나 집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아예 트렌드가 바뀌면서 네. 이게 사실 단기 수요 강세일 줄 알았는데 아예 장기화된 트렌드로 되면서 계속해서 실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폰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폰 12 효과도 반영이 되면서 모바일 쪽 성장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 사업부에서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가 이제 북미 고객 사양 물량이 빠지고 또 LCD 패널 가격이 다시 빠지면 실적이 적자가 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오히려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보다는 내년 실적에서는 기대를 하는 모습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LCD 패널의 공급 부족을 촉발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요. 요거 이제 보시면 지난 11일에 이 패널을 만들 때는 유리를 가져와서 만들거든요. 네. 이 유리 원자 생산 업체인 일본의 니폰 일렉트릭 글래스라는 업체가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정전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공장을 재가동하려면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그래요?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네. 저건 일본에 있는 업체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완전 망가졌네. 원래 일본은 전력 사정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 나면서 그렇게 된 건데. 네, 네. 지진도 있었을 수가 있겠네. 그건 모르겠어요. 정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패널 업체들이 이제 이런 그 유리 원장 업체들한테 유리를 받아와서 패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면 패널을 만들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LCD 패널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기름을 붓네요.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이제 추정을 봤을 때 여기 이제 공장, 이 다카스키시 공장이 에니지 전체의 펩에서 한 20% 정도 캐파를 차지하고, 아, 맞네요. 그리고 에니지 자체는 글로벌이 한 20% 점유율이니까, 아, 네. 전체 글로벌 LCD 생산 캐파의 한 4%, 3%에서 5% 내지 그 정도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가격이 오르다가 1분기에 가격이 이제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패널 이 공장이 가동이 내년 1분기는 돼야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 LCD 패널 가격의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상반기 실적도 우려보다는 오히려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6천억 이상으로 올해가 연간으로 거의 적자 한 4천억 정도니까 네. 1조 원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LCD뿐만이 아니라 북미 고객사양 중소형 OLED 출하량도 굉장히 네.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하반기에 또 이제 전략 고객사의 그 출하량이 올해 대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 다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LG 디스플레이의 목표 주가를 어제 2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3,000원까지. 일단 뭐 실적 추정치 자체가 시장 예상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죠? 네. 애플 쪽으로 나가는 물량 그리고 이제 LCD 가격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목표 주가 23,000원까지 상향하셨고, 또 한 종목 더 아까 LG 네. 디스플레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일진 디스플레이 업체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미니 LED 수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LCD, LED 쪽이 오랫동안 공급 과잉이 지속됐다. 그리고 3년 동안 30% 이상 가격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 회사가 이제 터치 패널 쪽이라는 곳, 또 이제 터치 패널 스크린 쪽, 이쪽도 사실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80%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이 회사가 그래서 터치스크린이 스마트폰에 한창 핫했을 때는 그렇죠. 너무나 잘 매출도 굉장히 컸던 회사인데, 이 터치스크린 방식이 옛날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도 요거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TSP 사업부 매출액도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 사파이어 웨이퍼 쪽 그리고 TSP 쪽 두 가지 다 사업부 다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내년 2분기 정도에 영업이익 BEP에 도달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파이어 웨이퍼 쪽은 일단 그 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파이어 웨이퍼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거의 사실상 이 업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내년에 애플도 미니 LED를 출시를 할 계획이고, 삼성도 미니 LED TV를 200만 대 이상 출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세트 업체들이 미니 LED TV나 IT 기기 출시에 힘입어서 사파이어 웨이퍼도 수요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터치 쪽은 어떻게 개선이 되냐. 터치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이나 노트북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요. 네. 그쪽으로 수주를 확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회사가 한 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대부분이 이 TSP 쪽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또 사파이어 웨이퍼에 추가 투자를 고려를 하면서 그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실 조금씩 지금 BOE가 생산해온 일부 이제 노트 PC 모델의 TSP를 이미 대체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그래요. 되고 있고, 이 모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객사의 노트 PC 사업부 내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내년에 확대해 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이 두 사업부 모두 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웨이퍼 이름이 사파이어가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보석 사파이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웨이퍼도 뭐 반도체에서는 뭐 실리콘 웨이퍼 이렇게 네. 쓰이고요. 이 LED는 사파이어 웨이퍼, 이 웨이퍼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 LED TV 시장의 개화와 함께 이 웨이퍼 쪽의 네. 실적이 일단 좋아질 걸로 보이고, TSP 약간 힘들어지던 부분도 다시 이제 업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를 갖고 볼만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 주가 최근에 급등했던 것도 아마 그런 부분들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소형 OLED 쪽에서도 볼만한 네. 종목 골라오셨어요. 제가 중소형 OLED에서는
원래 항상 덕산 네오룩스라는 업체를 많이 말씀을 네,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업체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새로운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라는 업체인데요. 테코피아. 네. 덕산 업체들을 좋아하니까 덕산과 관계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절대 아니고. 네네. 네. 근데 덕산 테코피아와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관계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 회사는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OLED 쪽 소재는 네오룩스 향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와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내년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OLED 쪽은 내년 매출에 한 475억 정도 성장 전망이 되고요. OLED 중간체라고 하는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네오룩스에 공급을 하면 고객사가 OLED 중간체를 가지고 물질을 합성을 해서 OLED 소재를 만들어서 패널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반도체 쪽 소재가 40% 이상 성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회사는 프리커서라고 하는 소재인 HCDS가 주요 제품이에요. 반도체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가 이제 DRAM에서 낸드 중에서도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낸드의 메인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삼성전자가 낸드 출하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낸드 출하량 증가와 함께 이 회사의 HCDS 출하량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이거에 발맞춰서 덕산 테코피아도 HCDS 공장을 하나 더 증설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플러스 이제 저희가 소재 국산화 이슈가 계속해서 네,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램량으로도 소재 국산화에 하나 성공을 해서 지금 공급을 조금씩 시작을 했고 이 외에도 신규 소재를 3개에서 5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소재들이 국산화와 관련된 주요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네. 이제 국산화가 트렌드가 되면서 네. 그 시장 규모가 작은 소재여도 다 국산화가 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또 수혜를 받는 업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요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와 함께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 9월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세븐킹 에너지라는 비상장 업체 지분을 54%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로도 사업 확정을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종합 소재 업체로의 중장기 도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OLED뿐 아니라 그렇죠. 2차전지까지도. 2차전지까지 네. 소재 업체로 주목을 좀 해보는. 이거는 목표가 제시하고. 네,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만 원. 그러면 업사이드 룸이 한 20% 정도 이상 좀더 네. 있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3개까지 투자 의견 좀 들어봤고요. 김소원 연구원 모시고 디스플레이 업종 내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 기업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